가장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인가요? 첫 번째죠. 여기가 밤 되면은 이중으로 서거든요. 그러면은 차를 뺄 수가 없어요. 다 밀고 막 뭐 약간 목동 주민들끼리는 범퍼카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밀다가 퉁 부딪히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할 뭐 그럴 지경이니까요, 여기. 차 외에 뭐 다른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아파트가 낡았으니까요. 뭐 구조나 평면도 자체도 86년도, 6단지도 86년에 지은 아파트니까 34년 됐는데요. 이제 좀 새 아파트로 변할 때가 됐죠.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목동 6단지에 도착했습니다. 일단 목동 6단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간략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 목동 6단지가 에이스 단지는 아니었어요. 왜 6단지가 에이스가 아니었느냐는 사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아파트가 다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. 근데 목동 단지 아파트들은 5층이랑 그다음에 이제 15층짜리 중층이 섞여 있어 가지고 용적률이 낮은데 6단지는 용적률이 139%로 목동 단지 치고는 꽤 높은 단지였어요.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생명이라는 속도 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6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점도 많은 단지인데요.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저기 이대목동병원 보이시죠? 지금 이제 이대목동병원은 여성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붙어 있어요. 6단지는 슬리퍼 신고 병원 갈 수 있는 한마디로 병세권이란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장점 한번 더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저희가 이제 목동 6단지의 두 번째 장점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. 바로 저기인데요. 6단지에서 길 건너지 않고 바로 경인초등학교로 연결이 되는데요. 이른바 요새 어머님들한테 최고 인기죠. 초품화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경인초등학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. 경인초등학교에서 옆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사이로 무언가 보이시죠? 저게 양정중학교랑 고등학교입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6단지 아파트는 남자아이들이라면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란 뜻이에요. 그렇다고 여자 학군도 결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월천중학교를 다니거든요. 이곳 여자아이들은. 근데 월천중학교는 목동에서도 제일 좋은 중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목동 6단지의 세 번째 장점을 보러 가볼게요. 자, 이곳이 6단지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. 여기가 바로 안양천인데요. 안양천 조망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단지에 붙어 있어서 지금은 설계상으로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설계를 잘하면 6단지 조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안양천 일부 가구가. 목동 단지 내에서 안양천 조망이 나오는 몇 안 되는 단지고요. 지금 이렇게 평화롭습니다. 지금 아주 좋네요.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되고 나서요. 토요일 날이 목동 전체 부동산이 휴무일이었어요.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뭐 막 전화가 물밀듯이 왔죠. 이제 첫 번째 기다리던 염원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다들 흥분된 상태죠. 조용히 가자. 조용히 가지 않으면 우리 그 한남 그 내 구역처럼 이제 철퇴받는다. 뭐 조국의 삼익 아파트는 조용히 가는데 괜히 떠들면 안 된다. 그 상쾌히 터뜨리지 말라. 뭐 이러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. 주민들도 성산 시험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주변의 소문으로는 계속 서류를 요구했다. 서류를 요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서류를 요구하는 거 보니까 해주려고 하나 보다.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는 서류를 요구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안 시켜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예측 불허였어요. 여기는 목동 사람들은 투기 세력보다도 여기서 살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집값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. 왜 그러면은 자기 집을 비싸게 팔아도 구에 있는 집은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거 썩 좋아하진 않아요. 6단지 아파트는 아까 보셨지만 학세권, 병세권, 강세권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아니더라도 장점이 많은 아파트고요.
인재 재건축 속도라는 날개까지 달아서 더 좋은 앞으로 비상하는 아파트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최대 단점이었던 용적률 문제도 이 정도 장점으로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